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학생 국어의 정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대화를 나눌 주제는 뭐냐면요. 자, 책이나 신문 등을 활용해서 비문학 독해 능력을 높이는 그 노하우 전수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문학 어렵죠? 여러분들 6월달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서 느끼셨을 겁니다. 문학은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는데, 물론 고전 제외하고요. 비문학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시간에 시간은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높여야 됩니까? 제가 책을 사회과학 지문 등을 다시 읽어야 될까요? 자, 그런 책들을 읽을 시간 여러분들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비문학 독해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되겠죠? 자,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학문 영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학이 있죠? 그 문학의 그냥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 아닌 장르를 전부 다 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4년 개정 수능부터는 독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서 문제집을 보시면 독서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비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문학은 당연히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언어, 예술인데 문법 영역이 강화되면서 언어 지문은 거의 빠졌고요. 여기에 독서 지문이 붙어서 보통 한 6개에서 7개 지문의 내용 영역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 6개 영역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영역이 무엇이냐? 네 가지를 측정해요. 하나는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지문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자, 사실적 사고를 측정하는 선지를 한번 보시면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래서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바로 지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니?라고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를 묻는 질문들을 보시면 캐치에 대한 감상 중 최근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러면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지 요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물어볼 때는요, 보기의 입장에서 위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글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창의적 사고는요,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즉, 본문의 내용, 지문의 내용을 새로운 영역에다가 적용하는 거, 요런 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 영역을 물어볼 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뭐냐면 결국은 네 가지 영역을 다할 때도 중요한 건 독해 분석력이라는 겁니다. 자, 독해 분석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었을 때 글을 구조화를 통해서 글의 주제나 글쓴이의 의도, 관점, 요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부 내용들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요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능력은 쉽게 길러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보통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책을 안 읽는다면 전혀 늘어날 수 없고, 책을 읽을 때 전략적으로 읽으셔야 이런 능력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 전략을 제가 신문과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큰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짧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지문에서 글을 구조화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제와 의도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즉 글을 읽는 능력을 키워내시는데, 이때 너무 많은 시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문이나 책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판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활용 자료부터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짧게 그리고 매일 볼수 있는 신문 사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사설을 보게 되면 사설은 남을 설득하는 글이에요. 즉, 논설문의 글의 구조를 아주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설문의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읽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신문사설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의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전체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책들을 보면 인문, 사회, 과학,
과학서적들은 서문에 그 글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비문학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글의 제재랑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책의 서문을 활용하게 되면 설명문이나 또는 논설문 두 가지 글의 종류를 읽는 방법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불편하다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집을 하나 사세요. 모의고사 문제집 중에서도 기출 문제집을 하나 사십시오. 자, 그러면 그 기출 문제집에 비문학들이 있습니다. 그 비문학 제재들을 가지고 이 제재를 딱 모아놓은 다음에 일주일에 스케줄을 잡으세요. 자, 스케줄을 잡으란 얘기는 내가 월요일날은 어떤 지문을 읽고, 화요일날은 어떤 지문을 읽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 세 개를 짬뽕해서 같이 돌려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읽기 재료의 스케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문학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자, 비문학 공책은 여러분들이 딱 해놓으면 요것들을 복사해서 지문을 붙여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밑에 할 활동들을 여기다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으면서 비문학 독해 분석력이 늘어나죠. 자, 늘어나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도 여러분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여기 보시면 글 읽기를 할때 마지막에 어휘를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신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어휘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특히나 요즘 학생들은 더욱 그렇죠. 어제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다 내용 이해했는데 굴종이라는 말을 몰라서 답을 선택을 못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휘 문제를 많이 겪게 되고 거기다 고사성어 문제, 그러니까 한자성어 문제요.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내용을 어렵게 어렵게 막세 번, 네번 읽어서 이해는 했는데 선지에 나와 있는 그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어휘 정리를 공책에 꾸준하게 해서 그걸 매일매일 바라보는, 매일매일 복습하는, 그냥 이렇게 메뉴판 읽듯이,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는 어휘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어휘에 사전적 의미 쓰시고 이걸 문맥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문을 하나 정도 써 놓으시면 좋겠어요. 한자성어도 이런 식으로 남들이 준 자료 말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기억 속에 훨씬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수시 때 논술을 보셔야 되는데 수시 정시. 자, 이때 논술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1, 2학년 내내 공부하신 이 공책이 큰 재산이 됩니다. 논술이나 비문학이나 둘다 비문학 제재를 가지고 글을 쓰느냐, 문제를 푸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논술에 활용하실 수도 있으려면, 당연히 공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문학 공부에 있어서도 학습 동기는 이 공책,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진 않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했었지. 이런 상황에서는 쉬운 포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해서 공책을 반드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글을 읽어 나가면 됩니다. 자, 내가 읽기 활용 자료를 선택을 했고요. 공책을 준비했습니다. 글을 읽어 나가시는데 글 자체를 붙이셔도 좋고 글 자체를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과정 보시면 처음에 중심 제재를 찾고 글을 구조화시킨 뒤에 주제나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휘인데 이 어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고 체크만 하시지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언제든 여러분들이 아는 어휘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영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도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체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휘는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밑줄만 그어 놓으면서 그냥 쭉 읽어내려서 3번까지 다 하시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어휘를 찾아서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신문 기사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거냐면요. 서울신문 7월 2일자입니다. 7월 2일자 요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서울대가 역사교육, 역사과 그 시험을 사탐에서 빼버린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1문단이에요. 서울대가라부터 나왔죠. 문단부터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서울대가 2015학년도 수능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에서 빼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대는 국사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사를 지정했지만, 오히려 서울대 가는 학생들만 보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이 더 줄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재고라는 말 약간 어렵죠? 어쨌든 간에 모르는 어휘는 체크하시고, 첫
번째 문단의 핵심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하셔야 될 건 중심 제재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글이 짧으면 짧을수록 첫 번째 문단에다가 중심 제재나 화제를 던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중심 제재가 뭐예요? 서울대가 2015학년 수능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에서 제외한 게 어디? 서울대가. 자, 요게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모르는 어휘에 지금 재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서울대는, 자, 서울대가 이 한국사를 제외하기로 했고 두 번째 문단에 서울대는 국내 200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도 역사 교육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여론이 비등, 자, 이런 단어 모르겠죠.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사 교육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정을 했다면 그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서울대는 일본 도쿄대에 한국어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어일문과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서울대의 상징성을 감안 이해할 만한 결정을 했다는 격려를 받은 더이기에 더욱 그렇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를 제시했어요. 서울대가 한국사를 빨리 빼기로 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 서울대가 이거를 했다는, 이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사를 유일하게 했던 과목이고 서울대는 이러이러한 상징성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제에 대한 그냥 부연 설명 단원이, 문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침은 더 이상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서울대의 입시 전략으로 보여서 안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빼기로 했다는 화제에 대해서 첫 번째 부연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연 설명인데 그 중에서도 서울대의 의도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대학 대입 전형이 자율화되면서 사립 명문 대학들이 장학금을 앞세워 우수한 학생들 입도 선매, 이런 말들 어렵죠. 입도 선매는 서 있는 상태에서 벼를 매매하라는 겁니다. 그 밭 전체, 논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입도 선매하는 실정이다. 서울대로서는 대학 법이나 이후 자생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역사 과목에 부담을 느낀 우수 수험생들을 다른 대학들에 빼앗기지 않는 자구책 모르겠죠? 자, 그러면 뭐 입도 선매라든지 비등이라든지 자구책 이런 단어들도 체크를 해나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결국 서울대가 이 화제에 대해서 이러한 의도를 보인 것 같다.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볼게요. 교육당국은 한국사 교육 강화에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교육당국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대학 입시에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일각의 주장처럼 일각이라는 말도 지금 어렵죠? 한국사 필수 과목화가 어렵다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배가 이것도 약간 어렵죠. 첫 번째로 보이는 건 교육당국이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당국에게 말하는 제안이에요. 한국사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립대학을 제외한 국립대학만이라도 국사를 필수 과목 채택 및 전형요소 반영을 권장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행 선택형을 골자로 한 수능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험생 부담 경감과 기초교육 강화라는 교육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한국사도 한국사지만 이과의 기초학문이 물리과목 선택 비율도 형편없이 낮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8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지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뭐 이런 뒷부분 있죠. 한국사와 관련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중심 내용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낼 때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또는 위글의 주제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자꾸 이런 부분에 헷갈리시는데 글을 읽으실 때는요. 마지막에 분명히 교육당국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교육당국에게 하는 한국사와 이 화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안을 그러니까 추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한국사를 비롯한 모든 기초과목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중심이 아니라 추가 제안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심제 찾았고 이걸 보면서 글을 구조화시켜보면 1. 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2와 3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4에서 교육당국에게 대안을 제시해놓고 플러스 추가 제안이 나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죠. 서울대가 이렇게 한국사 교육을 빼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 과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핵심 내용은 얘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 저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화제에 대한 답이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제나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실 때는 화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화제에서 분명히 한국사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요 앞부분까지 추가 제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주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휘들을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내용 이해를 위해서 이 어휘들을 찾고 나서 다시 한번 글을 정독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초반에는 30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10분 안에 여러분들 이거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벽돌 쌓듯 차근차근 이어나가시다 보면요. 여러분들 비문학 독해 실력이 누구보다도 발전할 수 있고요.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수능 점수와 함께 논술 점수 같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제 비문학 수업을 나중에 할 텐데요. 그때 되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책을 하나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수업에 그 부분을 제가 10분씩 추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걸 연습하시는 걸 저랑 같이 나중에 해보셔도 되고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좀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고2 여러분들은 지금 쉬실 시간 아니죠? 비문학 절대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잡으셔야 3학년 때 여러분들이 힘들이지 않고 국어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학은 문학, 그다음 문법, 그다음 작문, 화법은 조금이라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비문학은 절대 아닙니다. 얘는 다이어트 같은 거예요. 얘는 쉽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잘 올라가지는 않는 과목이에요. 이걸 매일매일 조금씩 30분, 나중에 10분씩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논술과 수능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 길이 될 텐데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여름방학 때부터 시간 좀 있으실 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은 정말 여러분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보다는 조금은 한가하잖아요. 그때 새로운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더워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새로운 시도 특히 공부에서의 새로운 시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